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켰더니 SD카드가 날라갔어요. 제가 앞전에 말한 게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네,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너무 바빠서 카메라를 진짜 오랜만에 켰고요. 제가 집에서 온전히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영상을 틈틈이 찍긴 찍었는데 엉망진창으로 찍혀 있을 것 같고요. 브이로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부산 디자인 페스티벌 기획전 준비하느라고 회사가 일단 너무 바빴고 저희 쇼룸 응대를 실장님이 해주시거든요. 실장님이 디자인 페스티벌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쇼룸에서 응대를 했어요. 제가 대문자 아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자체로 이제 기가 빨리는데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밝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려야 하다 보니까 기가 너무 빨렸거든요. 딱 다 끝나고 나니까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지금 목이랑 코랑 좀 갔거든요. 암튼 저는 이런 상황이었고 내일은 또 서울에 출장을 가거든요. 출장 짐도 싸야 하고 일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서울 가니까 너무 신나고 약간 들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풀 세팅이 돼 있느냐, 제 유튜브 회사에서 저를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님이 부산에 출장차 내려오셔가지고 담당자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 만남을 좀 주선해주셔가지고 같은 아이스 소속이신 니오니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니오니님도 만나고 담당자님도 만나는 날이고요. 그래서 살짝 꾸며봤습니다. 머리 핀은 그로브꺼고 가디건은 제가 작년에 연락 팔았던 쇼핑몰 가디건이고요. 티셔츠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체크무늬 치마는 진짜 옛날에 메이비 베이비에서 구입한 20대 초중반에 썼던 스커트여가지고 품절됐고요. 핀터레스트 보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 감성의 패턴 스커트 이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살짝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고요. V10 챙겨가고 쿠션이랑 립이랑 카드지갑, 에어팟, 가방은 마지셔우드 호버백 챙겨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국민이 와닿을 수 있어야 저는 성공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백서는 대통령실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또 그런가 보자. 안녕하세요. 뭉티기. 문어 말고 뭉티기랑 오드레기 네, 세트를 네, 네. 드실래요? 어머 이거 뭐야? 어, 너무 귀엽잖아. 갈매기 가져 하셔도 돼. 서비스. 진짜 가져가도 돼. 네. 저 찍어주세요. 우리 하세요. 네. 갈매기 일단 눌러봐. 일단 먹어보자 갈매기. 감사합니다. 저 이따 소맥 많은 거 찍어주세요. 오 천여. 뭐? 와 너무 맛있을걸. 감사합니다. 아, 소주가 야, 씨, 얼어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장량하다. 어우, 손질, 어우, 손질. 너무 잘 말린 거다, 야. 잘 말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죠? 네네네, 막장해. 너무 맛있다. 진짜로? 저 뭉티기 처음 먹어봐요. 어, 진짜요? 맛있죠? 저 육회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한지 미쳤다, 미쳤다. 오드레기를 드셔보셨을 거예요.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네. 허파 간. 네. 네, 고동축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상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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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고, 꼬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식탁충들이 이제 오드레이가 좋아하나. 꼬독꼬독하겠네. 꼬독꼬독. 요즘 재밌는 일 없나요? 요즘? 재밌는 이슈 없나요? 저요. 저요. 도파민 지금 부족해. 도파민 충전 이슈. 없는 것 같아요. 노잼이에요, 노잼. 영어 컨택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저희는 좀 영어 베이스. 소통, 소통, 소통. 네, 저는 그냥 완전 소통, 소통, 소통. 파이팅. 아이스에서 택배가 길다란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보라색에 넣어주시잖아요. 다른 박스로 와가지고 이거 뭐지? 잘못 왔나? 이러면서 뜯었는데 베개가 온 거예요. 베개? 이거 립스틱 베개 같은 거. 네, 립스틱 베개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베개만 보내주신 줄 알고 쓰레기 버리려고 했는데 밑에 립스틱 깔려있어요. 진짜 그대로 버릴 뻔했거든요. 전에도 어디서 바디필로우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또신요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저 아니에요. 진짜요? 거짓말. 예원님 같은 아이는 아니에요. 저 아이가 93이거든요. 6대 4 정도 되는. 나도 이랑 아예 비슷해. 저 대신 말할 사람 있으면 말 안 해. 뭔지 아세요? 이거 완전 약간 대걸레 없어. 별맛 안 나? 식감으로 먹는 거야?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맛있어 먹어. 고소한 비린 맛이 나. 비린데 고소한 비린 맛이 있거든요. 전지에서 나는 고소함이랑 다른. 근데 뭉치기 너무 맛있다. 맛 좋다. 한국인 정도. 뭐야? 얘한테 짜증나. 할인하는 거 사야 되는데. 토코고 오늘 할인 안 하네. 그게 뭐예요? 이거 레몬이 진짜 미쳤거든요. 뭐부터 할까? 얌전한 것부터 할까? 그래. 얌전한 못 하겠다. 예원님 봐봐. 이거? 오늘 처음으로 올렸네. 나 자몽. 나 아사히. 아사히 샘이 99,000원짜리. 저의 멋진 잔더 찍어줄게. 이거 작아 될까? 너무. 근데 또 의사는 사실 자기가 분명 얘기하고 했는데.
출근 준비하는 중이고요. 오늘,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제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맛있는 거 먹고 수술하고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려고요. 다리가 지금 좀 불편한데 수술하면 다리가 괜찮아진다고 해가지고 기대 중입니다. 수술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시술? 수술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염이 지금 심해가지고 코 찔찔이 안 했어요. 그냥 훌쩍이고만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기장판만 썼는데 이제 전기장판 안 쓰려고 하거든요. 온수매트? 온열매트? 또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브랜드도 너무 다양하고 해가지고 매트에 늪에 빠졌습니다. 온수매트가 좀 더 끌리긴 하는데 온수통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아씨 망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이수루? 또 이불 뜯었어? 또 이불 뜯었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제가 비염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음 같아서 코 잘라가지고 콧구멍을 헹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노즈 스위퍼라고 코를 헹굴 수 있는 세정기가 있는 거예요. 노즈 스위퍼 대충 쳐가지고 샀는데 리필용 분말만 두 박스를 산 거예요. 이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용기에다가 분말 넣고 이제 물에 희석해가지고 코 씻는 건데 이 통을 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노즈 스위퍼 용기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소독 용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세정용기를 샀어요. 3일에 걸쳐서 분말 소독용기 세정용기를 산 멍청이가 여기 있습니다. 반품하기도 귀찮고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한번 씻어보려고요. 노즈 스위퍼 분말만 한 300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짜파게티 그리고 파김치입니다. 갑자기 파김치가 너무 미친 듯이 먹고 싶어가지고 반찬 가게에서 배달시켰어요. 파김치 양념이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아삭해가지고 짜파게티랑 같이 먹기 좋네요. 양념이 맵삭해요. 근데 저는 양념이 딱 조그만 그런 아삭아삭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양념이 조금 아쉽지만 식감은 나쁘지 않다.
마지막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클립 조명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샀고 배송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샀냐면 철제 선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 요새 맨날 가구만 보잖아요. 그래서 집을 좀 다시 꾸며보려고 합니다. 욕실 공사가 제일 급한데 제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수술비로 좀 큰 돈이 깨져가지고 공사는 좀 미루고 돈 좀 더 모아서 하려고요. 저의 첫 아르테미떼 조명입니다. 귀엽죠? 손마운 기둥둘레가 꽤 두꺼운데 잘 찝혔어요. 클립으로 찝어서 고정을 했고요. 대가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불이 겁나 밝아요.